그 서울 원정 소속에서 대구 아침 안 대구 이 플랜카드가 올라왔었어요. 그 결계가 너무 충격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대구라는 도시를 자랑스러워하거나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대구 FC 좋아하고 나서 처음으로 대구에 사는 게 되게 좋고. 간단히 본인 네.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FC 팬 4년 차 자칭 대구의 딸 그리고 한때 비공식 대구 특파원 박희경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희경님은 처음 네. 대구 FC를 이렇게 응원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2019년 8월 24일에 네. 이제 친구가 자기가 경기를 보고 싶은데 혼자 가기가 조금 그렇다. 네. 근데 제가 옛날 학생 때부터 네. 운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 그럼 한번 같이 가자 하고 갔어요. 근데 그게 강원전이었는데 그날 3-1로 이긴 거예요. 아. 그 딱 갔는데 이제 그날 분위기도 되게 좋고 와 그래서 그거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구 FC의 좀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젊음? 젊음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 질문이 되게 고민되었던 질문이었던 게 제가 옛날에는 이제 뭔가 대구 하면은 우리끼리의 끈끈함, 팬이랑 이런 선수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살짝 예전만큼의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꼭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팀은 젊은 선수들이 많고 그에 따른 이제 활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대구 FC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군가요? 선수 다 모두 좋아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한 명을 꼽는다면 이제 13번 오후성 선수를 좋아합니다. 뭐 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 원정을 포항으로 갔었어요. 아. 상위 스플릿 첫 원정이었는데 이제 그날 그 선수가 나와서 제일 잘했어요. 제일 이제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이제 가장 보여준 게 많았고 그리고 또 뭔가 선수 자체로서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선수라서 제가 더 애정이 가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까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즐기면서 계속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대구 FC의 좀 이런 부분 되게 좀 아쉽다. 모든 팬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성적 부분이 아닐까. 현재 지금 오늘 기준 이제 지금 10일이라서 제가 2019년이면 가장 성적이 좋을 때 아, 유입한 팬이다 보니까 조금 잘하는 것만 봐왔고 그래서 작년 초 보면은 이제 작년 초반에 막 거의 한 12등 실시간 12등까지 가고 했을 때 조금 그때는 힘들었었는데 못하는 게 지금 제일 아쉽습니다. 그러면 대구 FC를 응원해 오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처음이 이제 작년 첫 승리였던 네. 울산전 홈에서 네. 3월 21일인가? 실시간 12등이었고 그때 아. 울산이 계속 잘하고 있었어요. 아, 맞아요. 연승 달리고 막 하는데 네. 막 그쪽은 벤치도 막 이동준 이런데 저희는 조금 그래가지고 당연히 지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그날 또 이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새 그 대팍 뮤직쇼 해가지고 선수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주고 아, 하프타임 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딱 롤린이었어요. 이제 롤린이 딱 브레이브걸스 분들이 이제 역주행을 하면서 이제 막 뜨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 노래와 저희의 성적도 덩달아서 아, 확 뛰면서 네. 그래서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5월달이었는데 홈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북을 처음 이겼어요. 아. 제가 그날 그때는 취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경기장 전에 일찍 와서 막 밖에서 막 맥주 먹고 이렇게 노는데 그날 제가 정말 많이 마셨어요. 한 세 캔을 너무 단기간에 마셔서 조금 이게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그날 그 경기를 보고 세징야 그때 막 상의 탈의하고 막 그래서 그때 막 정신도 번쩍 들고 되게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반대로 네. 가장 기억하기 싫은 경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2019년 12월 1일 막 경기였어요. 그때가 FC 서울과의 경기였고 그 경기에 따라 아침을 대구가 아, 갈 수 있나 없나 네, 그거였었어요. 근데 네. 그날 비도 되게 많이 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옷이 다 젖었어요. 결국 0-0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서울 원정 소속에서 대구 아침 안 대구 이 플랜카드가 올라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완전 뉴비고 처음 입문했는데 그 결계가 너무 충격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경기가 이제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더 기억하기 싫고 이제 작년 FA컵 2차 결승전 아.
그렇죠. 네. 그날 저는 크게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 너무 설레발을 다 같이 쳐가지고 걱정도 하고 하긴 했었는데 저는 작년에 그 끝나고 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냥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인 거예요. 그 결과가.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이제 시간 지나서 막 새벽에 혼자 울고 홍정훈 선수가 일찍 퇴장을 당하고 아마 그 전남에서 먼저 선제골을 넣고 저희가 넣었어요. 그 골을 세 번을 넣었는데 다 5분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상대 선수가 네 번째 골을 넣었을 때 선수들이 다 무너진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쓰러지고 막 못 일어나고 해서 저랑 이제 저랑 같이 앉은 분들 막 박수 치면서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고 막 격려하고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그날 경기는 삭제됐어요. 이제 제 기억은 딱 이제 1차전까지. 나는 대구 FC를 응원해오면서 네. 이러한 덕질을 해봤다. 제가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기록을 남기고 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사진 찍고 그거 찍은 거 이제 개인 블로그 이런 데 기록하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좋아하는 선수 사진 찍어서 이제 연말에 포토북 만들어준다거나 선수한테 만드리나요? 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무관중 빼고 다 갔었거든요. 이제 뚜껑하게 해가지고 책 만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조금 딴 얘기긴도 한데 그 원정을 제가 다 당일치기로 갔어요. 제주도도 당일치기 하고 강원도도 당일치기를 하고 대중교통 타고 10시간 동안 보러 간 적이 있다. 왕복. 근데 그날 졌어요. 3대0으로. 또 제주도는 당일치기 하다가 엄마한테 거의 걸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라이벌 팀이라고 생각되는 그 팀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라이벌은 딱히 느껴지지 않고 왜냐하면 뭔가 이제 모든 팬들이 공감하겠지만 좋아하는 내 팀이 있으면 모두가 사실 다 라이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를 꼽자면 오늘 있는 수원 삼성이 아닐까. 일단은 이제 정승원 선수도 그쪽으로 이적을 했고 이제 작년에 같이 함께하는 이병근 감독님도 거기로 가게 돼서 살짝 마음은 조금 안 좋거든요. 제가 이병근 감독님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되게 나이스하시고 진짜 축구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으신 분인 걸 느껴져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성적 오늘에 따라 이제 저희가 다시 올라가냐 아니면 그대로 11위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 FC가 네. K리그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최고다. 일반 관중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응원 문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서포터즈 위주로 맞아요. 많이 운영을 하는데 네. 이제 저희는 그냥 처음 와도 쿵쿵골 외치면 다 같이 그냥 발 구르다가 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애기들도. 애기들도 치는 거 네. 되게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네, 되게 울려가지고 또 더 네. 좋은 것 같아요. 웅장하고. 나에게 대구 FC란? 삶의 원동력이자 약간의 전환점인 것 같아요. 제가 2019년에 처음 왔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제가 갓 20살 되는 그때였는데 초반에 약간 조금 무기력하고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약간 조금 다운되고 했었는데 대구 FC 보러 오고 이러면서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많은 분들도 알게 되고 축구를 하는 이제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도 또 이제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이제 인터뷰를 끝으로 네. 마지막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구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대구라는 도시를 자랑스러워하거나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대구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콘서트든 뭐 미술 전시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제가 대구 FC 좋아하고 나서 처음으로 대구에 사는 게 되게 좋고 대구가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냥 많은 사람들이 대구 FC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 선수들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경기력으로 승점 좀 꼭 따졌으면 좋겠어요. 대구 FC 화이팅!